예, 여전히 맨날 혼자서 번뇌 해결하고. 예, 오늘도 두 번 했죠. 그 탈모노총각 형님 나온 영상들 조회수 합쳐보면은 한 1000만에 가까이 되겠어요. 1000만에 조금 넘을 것 같아요. 진짜 번뇌 해결용은 저기 있습니다. 아, 이게 좀 야해가지고. 겠습니다. 와, 비 오는 날 짬뽕 먹는다. 아침에 너구리 한 마리 먹었는데 밥하기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너구리 한 마리를 대충 떼웠어요. 근데 영상 보면은 집에서 밥 잘 해드시던데. 네, 거의 해먹어요. 제가 배달일 하지만은 배달도 안 시켜먹고 어쩌다 한 번씩 나가서 사 먹는 정도? 유튜브가 어렵더라고요. 해보니까 보기에는 진짜 쉬워 보였는데 막상 하니까 아 이게 이렇게 어렵구나, 방송이 어렵구나. 공식 속상인데 막 얼굴 다 드러내고 자기 얘기 솔직하게 하고 이거 자체가 엄청 힘든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저도 진짜 존경하게 됐어요. 강연하시는 분들. 뭐 최근에 들은 강연 같은 거 있으세요? 아니 뭐 그런 건 없는데 탈모노총각님도 밤에 이제 라이브로 막 3-4시간씩 하시잖아요.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이쪽이 체질이 좀 아닌가 싶어요. 이거 좀 약간 헷갈려요. 또 그럴 때 보면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모르겠어요. 녹화보다 라이브가 나은 것 같기도 하고. 예, 라이브가 더 좀 재밌긴 하더라고요. 다시 시작해서 5,000명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정체기에서 또 5부 이제 그거 올라가고 나서 이제 10,000명 되더라고요. 약간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.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남자분들이 구독해 주셔가지고 네, 거의 다 남자죠 뭐. 댓글 보면은 없고 얘기하는데 내가 응원한 사람은 이 사람 유일하다. 저 댓글 다 읽어봤거든요. 근데 좀 약간 위로의 뭐 그런 댓글이 한 80% 되고 20%가 이제 더럽다, 뭐 경찰서가다, 자수해라 막 한시마다 더럽다 막 이런 댓글이 한 20%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악플 달린 거 읽으면 기분이 어떠셨어요? 뭐 좋지는 않은데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써요. 그냥 어차피 싫으면 안 보겠지, 뭐 구독 안 하고 안 보겠지 그냥. 그 탈모노총각 형님 나온 영상들 조회수 합쳐보면은 한 1,000만에 가까이 되겠어요. 1,000만에 조금 넘을 것 같아요. 맨 처음에는 혹시 어떻게 인터뷰 하겠다? 아, 제가 문의를 했어요. 아, 직업에 묻은 것에? 네, 채널 좀 키워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. 아, 그 신경은 좀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아무래도 대형 채널에 나오면은 구독자 1,000명 정도는 혹시나 될까? 그냥 1,000명 만들어보는 게 원래 목표였거든요. 근데 구글에서 내가 돈, 단돈 진짜 10만원이라도 한번 받아보는 게 소원이다. 그게 소원이어가지고. 지금 소원을 이루셨네요. 아, 너무 신기하더라고요. 구글에서 돈 받는 게. 아, 그래도 뭐 대박은 못 쳤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소소하게 몇만 원씩이라도 들어와서 그래도 이렇게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, 탈모약도 선물을 받고. 아, 탈모약 선물이 들어왔어요? 예, 그 탈모약 지금 지속적으로 먹고 있는데 정수리 부분 좀 많이 찼어요. 오, 그러네요. 예. 채널 이름을 바꾸셔야 될 수도 있겠는데요. 처음에 뭐 협찬이나 뭐 그런 뭐 광고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더라고요. 그냥 팬심에. 그냥 팬심으로 그냥 주시는 거더라고요. 저도 한번 봐주실래요? 많으신데? 그래요? 저도 이게 약을 한 1-2년 먹었었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. 근데 약을 끊고 나니까 다시 좀 빠지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그냥 약으로 유지시켜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직업에 모든 거 출연하셨을 때라 지금이랑 뭔가 좀 달라진 게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한결같이 또 살고 계시는 거. 네. 예, 여전히 맨날 혼자서 번뇌 해결하고. 예, 오늘도 두 번 했죠. 예, 아까 12시쯤 뭐 그쯤 이제 한번 하고 이제 잠들었죠. 아, 제가 오기 전에 미리 해결했죠.
또 이제 오셨는데 또 불끈불끈 하면은 아 좀 괴로우니까 미리 해결을 해야죠. 제가 아 이걸 어떻게 언어적으로 순화시킬 수 있을까 한참 생각하다가 예 생각난 게 번뇌예요. 1년 전에는 오면은 번뇌 막 네다섯 번씩도 해결한다고 하셨는데 네 맞아요. 여전히 건재하신가요? 다섯 번 하려면은 하루 쉬던가 고기를 많이 먹던가. 아 요즘은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. 애청자도 많이 생기신 것 같더라고요. 아 그냥 뭐 많지는 않고 한 몇십 명 정도 예,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. 예, 너무 고맙더라고요. 저는 그렇게 뭐 제 채널이 재밌다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. 네. 예, 그냥 봐주시는 게 그냥 신기해요. 이렇게 평일에는 재미나시는 거죠? 거의 쿠팡이지 위주. 아 쿠팡이 비슷한데 시스템이 약간 달라요. 혹시 이런 거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. 네네네. 수입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? 아 많이 벌 때는 일주일에 30 얼마고요. 네. 조금 벌 때는 일주일에 10만 원도 못 벌어요. 아 되게 편차가 심해요. 이렇게 비 오는 날에는 그럼 일을 안 하시는 거고요? 아 저번에는 비 오는 날 일 나가서 30만 원 채웠어요. 네, 원래 제가 한 10몇만 원 정도 평균? 그 정도 버는데 저번에 하루에 14만 원 번 적이 있었거든요. 네. 비 오는 날. 그날 단가도 좋고 미션비가 좀 굉장히 많이 붙어가지고 아 그날은 정말 아 너무 좀 막 힘들었어요. 비가 너무 심하게 와서 막 얼굴이 막 비가 엄청 때리니까 앞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. 저는 진짜 여자가 없어서 이제 스톰 X를 못해서 그렇지 그거 빼고는 뭐 사실 뭐 한 달에 뭐 몇십만 원 벌든 신경 안 써요. 실례하겠습니다. 아 예예예. 예. 집이 엄청 깔끔해요. 아 막 그렇게 깨끗하진 않습니다. 그냥 아 이게 그 유명한 번뇌가 오실 때마다 혹시 이런 걸로 하나둘씩 모아서 번뇌를 해결하시는 건가요? 아 얘네는 사실 수위가 좀 약해서 진짜 번뇌 해결용은 저기 있습니다. 아 번뇌 해결용이? 네 저쪽에 있습니다. 아 이게 좀 야해가지고 좀 글래머러스하고 제가 딱 좋아하는 허벅지 두께입니다. 저 피규어가 여기가 옷방이죠? 네 옷방 겸 제 건프라 방입니다. 네. 와 여태까지 이렇게 모으신 거 보면 엄청 뿌듯하시겠어요? 만들고 나서 굉장히 뿌듯하고 한두 시간 지나면 이제 뿌듯함 다 사라져요. 이걸 또 어디다 진열해야 되지 이제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. 네. 저것들은 더 아직 안 만든 건가요? 아 이거 다 만들고 난 박스예요. 아 네, 박스 버리기가 좀 아까워가지고 소장하고 있어요. 진짜 옷장도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놓으셨네요. 아 예, 이게 난방 그다음에 뭐 겨울옷 그다음 가을옷 예, 여름옷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. 그리고 한번 옷을 좀 버렸어요. 옛날에 제가 10년 전에 입던 옷도 막 보니까 계속 있더라고요. 입지도 않는데 아까워가지고 못 버려서 계속 갖고 있다가 작년에 한번 옷 정리하면서 좀 몇 개 버렸어요. 예, 작년에 좀 옷을 많이 사가지고 쓸데없이 그 싸돌아다니면서 파주 아울렛 눌러 갔다가 괜히 좀 몇 개 사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버려야 되는데 이것도 저 20대 때 산 마인데 못 버리고 있어요. 20대 때 그 동대문에서 산 마이에요. 이거 한 십몇 년 됐죠. 20대 때 샀으니까 한 15년 정도는 됐을 거예요. 아마 그 정도? 근데 좀 아깝더라고요. 이상하게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가지고. 주말에 저런 거 입고 네. 어디 나가면은 좀 여자분이랑 소개팅이라도. 아, 여자를 만날 일이 없어서 저것도 입을 일이 없어요. 여자를 만나야 뭘 잘 꾸미고 입는데 사실 뭐 만나질 않으니까. 교회 가면은 뭐 교회 오빠 뭐 이런 명목으로 좀 만날 기회가 있지 않나요? 아 옛날에 그래서 교회를 좀 열심히 다녔죠. 그러니까 원래 다니던 교회가 있었어요. 20몇 년 다니던 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잠깐 외도를 했었어요. 아 원래 성결교를 다녔었는데 그 좀 더 큰 교회 감리교를 다녔어요. 거기에 이쁜 여자분들이 많더라고요.
그래서 다녔는데 또 같은 조였어요. 얼굴도 이쁘고 좋은데 뭐 이화여도 나오고 피지컬이랑 그 예, 그런 스펙이 나랑 너무 이게 넘사벽 수준으로 차이가 너무 나니까 아, 뭐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. 좀 뭔가 어느 정도 비슷해야 좀 예, 친하게 지낼 텐데 너무 나이 차이도 약간 있었고 얼굴도 갭 차이가 너무 심하고 학력도 너무 차이 나고 그러니까 아, 좀 제 스스로 열등감 느껴서 대신은 못 하겠더라고요. 그냥 바람만 보고 1년을 다녔어요. 그냥 그 교회에서 그냥 걔 얼굴 보는 낙으로 그냥 고백은 못하고 그렇게 하고 다녔네요. 너무 솔직하시네요. 네, 13년 된 화장실입니다. 오, 자취놈님이 그때 여기 촬영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. 네, 맞아요, 맞아요. 와, 그대로네요. 네, 좀 청소 어쩌다 한번 하긴 하는데 가끔씩 하기는 합니다. 네. 안 그러면 때 타가지고 네. 바닥도 물때 타서 미끌미끌거리고 타일도 색깔이 막 변하기 때문에 가끔씩 해줘야 돼요. 라면이 엄청 많네요. 아, 그 밀가루값 오른다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막 사재기를 했는데 안 오르더라고요. 냉장고에 뭐 있는지 좀 예, 그럼요. 저번에 제육볶음 해서 먹다가 좀 남아가지고 예, 냉장고에 넣어놨습니다. 예, 되게 맛있었어요. 저는 좀 사서 안 먹는 편이라서 거의 다 이렇게 해 먹습니다. 아, 뭐 이제 진짜 귀찮을 때는 이런 거 그냥 예, 끓여 먹을 때도 있고. 근데 찌개는 웬만하면 제가 해 먹는 편이긴 해요. 이건 그냥 맛이 어떨까 궁금해서 그냥 호기심에 한번 사본 거고요. 아, 맛없으면 나중에 또 제가 해 먹으려고요. 부대찌개도 제가 해 먹어요. 그 마트에서 부대찌개 양념 팔거든요. 그거 사서 넣고 햄 그냥 엄청나게 썰어서 넣고 거기다가 이제 김치 조금 넣고 사실 넣으면 맛있어요 그냥. 예. 이것도 프라모델인가요? 아, 이거 그 짭퉁 레고 중국산 메이드 인 차이나 레고입니다. 예, 굉장히 이뻐가지고 이게 4만 얼마였나? 되게 좀 싸요. 중국계 좀 싸서 샀는데 제가 이거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다가 이거 처음 만드는 거였는데 한 12시간 걸렸어요. 저희 조카가 좀 좋아할 것 같은. 예, 제가 좀 소녀 감성이 있어요. 귀여운 거, 핑크빛 이런 거. 그런 거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. 로봇도 좋아하는데 은근히 또 그런 좀 소녀 감성적인 또 그런 것도 약간 좀 좋아하는 면이 있어요.